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이항영 교수님. 또 사상 최고가 뭐 하나 나왔죠? 아, 이건 진짜 뭐 하나 나온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없다. 예. 예, 너무 심하면 경우에 없다는 얘기를. 아, 사는 경우가 없네. 예, 저희 장모님이 그런 말을 자주 쓰세요. 해도 장모님이? 너무하네. 아니, 예를 들어서, 아, 이 서방 경우가 아니, 그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없구만. 물건을 뭐 사는데 예. 너무 많이 뭐 챙겨주는 거 있잖아. 사업하는데 돈도 남아야 될 텐데, 야, 이건 또경 없이 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좋은 의미에서. 예, 좋은 의미로. 지금 이건 약간 경우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하루의 마감도 있지만, 앞서 네. 이제 얘기하셨지만, 월말이었고요. 분기도 이번 마감됐고, 드디어 오늘 이제 반기가 끝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루 빠르니까 오늘은 7월 1일이지만 미국은 이제 6월 30일이 막 지금 끝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S&P 500이 뭐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요 0.13%가 올라갔는데 닷새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하면 지난주 우리를 보면 뭐 제가 나온 다음날부터 계속 최고가였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예, 왜냐면 조금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도 하고 뭐, 뭔가 경계 매물 우리 흔히 쓰잖아요. 그런 말들이요. 근데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닷새 연속. 예, 닷새 연속인데, 6일 연속 올라간 것이 작년 8월 20 며칠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하튼 처음으로 좀 닷새 연속 올라갔는데, 오늘 밤도 우리가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시장은 강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겠고요. 금년 들어보면 33번째, 오늘 S&P 500 기준으로 최고가 같고요. 나스닥은 이제 오늘은 좀 부족했고 어저께도 좀 부족했지만 참고적으로 한 21번 올해 최고가를 갔습니다. 올해요? 네네네. 예, 오늘 다만 오늘은 이제 얘기가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ADP 민간 일자리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보다 중요한 이번 우리 시각을 보면 금요일 밤이날 고용 보고서인데 이제 이게 뭐 65만 건, 70만 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기대심을 올라가면서 오늘 또 경기 민감주가 좀 올랐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주가 약간 좀 쉬면서 그렇죠. 다시 낮게 조금 쉬었다라는 고용이 좀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신 빅5나 빅테크 이런 것 중에서 애플만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약간 약보합 정도 레벨로 끝났습니다. 애플 이제 앞서 저도 이제 빵 터졌는데 듣다가 뭘 사야 되냐? 횡보디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횡보디아가 작년 11월, 12월부터 금년 내내 엄청 많은 분들이 그 기다리다 짜증나고 저게 뭐냐고 사실 밤에 진행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같이 나올 때그 맨날 출연하신 분이. 예, 장모 씨가 있잖아요. 장도장. 예, 제가 한번 속았어요. 왜? 얘기하더라고요. 장우석 치면 엔비디아가 연간 검색으로 뜬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에, 그래서 봤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에, 아. 근데 여하튼 그게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애플이에요. 5G 튀면은 정영진 나옵니다. 아, 진짜 네. 나옵니까? 대박입니다. 진짜요? 예. 네. 진짜. 한번 쳐보시고요. 네. 여하튼 애플이 지금 재미가 없죠. 애플이 올해 한 2%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고까지 5.5% 부족한데 지금 최근 한 15일 중에 한 서너 3, 4일 빼놓고는 계속 양봉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이 이제 작년에 이제 한두 차례 있었는데 CEO가 바뀌면서 주가 많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차세대 칩 개발이 지연된다면서 재미없었고 결국 예전에 있던 분들 다시 데리고 오면서 CEO로 바꿨는데 어저께 이제 다시 한번 마켓워치를 통해서 단독 기사나고 오늘 다 나온 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칩 이런 것에 생산 개발이 약간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AMD가 또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예, 그리고 AMD는 이제 엔비디아에 비해서 오른 것이 없다라는 일반적인 시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올라갔고요. 저는 이제 술을 하나도 안 마시지만 코로나 맥주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오늘 실적 발표인데 꽤 좋게 아, 나왔어요. 코로나 맥주? 예, 그러면서 오늘 좀 최고가에 근접했는데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미국에서 술 관련된 일하시는 분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번 7월 4일 날이 독립기념일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고 팬데믹 이후에 최고로 이제 드라이빙 간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발표 트리플 A 네. 발표 보면.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술 같은 것도 쟁겨놓고 살거 아닙니까? 맥주 이런 것들. 맥주가 좀 부족하다면 돼, 지금요. 그래서 맥주 쇼티지예요? 제가 아는 맥주가 제가 지인이 미국에서 아마 여기도 계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술 제가 보기엔 도매 이런 쪽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주일 동안 코로나 맥주 받지 못했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맥주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만큼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버진 갤럭틱이 지난번에 이제 FDA에서 엊그저께 이제 허가 났잖아요. 상업 여행도 하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주가 올라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건 다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매수에서 두 단계로 오히려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좀 제법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요. 버진 갤럭틱? 네, 버진 갤럭틱. 아, 거기는 약간 리차드 브랜슨이요? 네, 약간 아마존 아마존이나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신뢰가 좀 덜한. 예, 아. 네, 그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 좋아하거든요. 그런 좀 영화도 저거 다 좋아하는데. 사실 보면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차드 브랜슨은 아시다시피 버진 갤럭틱입니다. 하는 분이고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을 하고 있잖아요. 오리진. 그리고 예. 이제 그분이 7월 이제 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리차드 브랜슨은 이제 자기가 우주 조종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인데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드렸던 스캇 갤러웨이라고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네. NIU의 마케팅 교수인데 말을 엄청 막 하고 재밌게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우주 항공은 비즈니스하는 소위 전 세계 진짜 탑 클래스의 부자들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자기 생전에 화성에 가서 뭐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꿈을 꾸면서 쉽게 얘기하면 약간 제가 MSG 같은 걸 좀 치면 소꿉놀이 같은 걸 하고 있대요. 장난감 놀이. 소꿉놀이. 예, 장난감 같은 장난을 한다는 거죠. 이 현실화될 거를 아직 멀었는데 거기에 지금 너희들 자꾸 투자 그러면 낙폭. 아, 갤러웨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약간 비판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튼 장기적으로 진짜 좋고 포텐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한국 주식도 제가 하셨는데 오늘 이제 상반기 결산을 잠깐 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보면 S&P 500이 14.4%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렇죠. 다우가 12.7% 올라갔고요. 막판에 지금 또 막판에 올라가서 나스닥이 중간에 또 이겼었는데 나스닥이 12.5% 올라갔습니다. 이 그림이 2년짜리 그림이기 때문에 2년 전을 보면 여전히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 2년 정도로 보면 한 나스닥이 80% 정도 올랐군요. 여전히 더 많이 올랐죠.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 나스닥도 12.5%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간 겁니다. 네. 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반기. 네네네. 다 네. 상반기 오늘도. 아, 최근에 좀 빠졌는데도 저렇게 올랐네. 그렇죠. 그렇죠. 4.4% 올라갔고요. 금융주요. 최근에 좀 재미없었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금융 다 안 좋았죠. 네, 오늘 특히 금리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융주의 23.9%가 여전히 두 번째로 올란 섹터. 세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의외죠. 리츠 섹터, 부동산 섹터가 22.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렌트 수요가 많이 전방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렌트 가격도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아마 미국 보시는 분들, 미국에서 이런 거 부동산 이렇게 임대하시면 또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테넌트 구하기가도 그런 얘기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쪽이 올라가고 있고요. IT는 이제 5월 중순부터 회복됐죠. 2월에 잠깐 올랐다가 두 달 쉬고 5월부터 좀 올라갔는데 IT는 시장 대비 졌습니다. 냉정하게. 네네. 13.7%. 저 IT는 빅텍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14.4%가 벤치마크인데 그거보다 IT는 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상반기에 14.4%가 올라간 것이 어느 정도냐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1998년이니까 20년... 이유만 보면 22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2019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상반기에 17.3%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는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반기 아주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상반기에 최근 20년 동안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올랐으면 하반기에는 조금 슬로할 수 있지 않느냐?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해는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통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를 조금만 검색하면 다 찾습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미국의 워낙 장기적으로 통계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1979년 이후 41년 동안의 통계인데요. 네. 이번에 14.4%가 10% 이상 올랐잖아요. 네. 10% 이상 상반기 올라간 경우가 1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만 봐야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던 그 해 하반기만 보면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평균 6.3% 올라갔어요. 아, 상반기만은 못했으나.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네. 그리고 몇 번이 올랐냐면 14번 중에 11번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했던 확률은 79%. 네. 그러니까 확률, 물론 다들 알죠. 여기 이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저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수만 명도 다 아시잖아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여하튼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하락한 세 번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얼마나 또 많이 빠졌으면 이게 속상할 수 있고 걱정이 되는데. 아, 그러네. 네. 1980년에는 고작 1.9%가 내렸고요. 83년. 네네네. 네. 86년은 3.5%가 내렸고요. 네. 87년이 많이 내렸어요. 이때는 기억하실지. 블랙먼데이. 네, 87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10월 19일이 블랙먼데이가 19%, 그 해에 하반기 19%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작년에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래도 회복한 거네. 블랙먼데이 날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 네, 이후로 네, 회복한 거네. 네, 근데 되게 웃긴다. 네, 네. 딱 세 번밖에 안 빠졌는데 83, 86, 87이야. 네. 좀 옛날 얘기란 얘기죠. 야, 네. 그 이후로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10% 이상 상승했던 해는 상반기에 하반기에 100% 올랐다는 의미죠. 이 그림은요. 세 해만 빼면 네네네. 오, 연간으로 아니고 하반기에 하반기만 아, 그것도 그래요? 그 10% 이상 희한하네. 올랐던 기간 14번 중에 87년도 이후면은 벌써 30몇 년 그렇죠. 뭐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4년 네. 33년 동안 네. 한 번도 없었던 요번에도 있을 수는 있죠. 네. 있을 수 있으나 통계는 이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상반기에 섹터까지 말씀드렸고 역사적 통계도 말씀드렸으니까 네. 상반기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예, S&P 500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딱 그림 벌써 그냥 다 초록색이잖아요. 빨간색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 강했던 건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앞서도 얘기 났던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더 올라간 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가 53.4%가 올라갔습니다. 엑슨모빌이 51.9%. 사실 저는 엑슨모빌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엔비디아가 더 올라갔습니다. 네. 51.9 올라갔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들 알고 맨날 쓰는 것이 올라가거나 내가 없으면 그때 포모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제 약간 좌절감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알파벳 구글 안 쓰신 분 없죠. 유튜브요. 39.5%가 올라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4.9%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이 지난주에 결국은 1조 달러에 가입했죠. 앞서 이제 무슨 기업이 한국 기업이 뭐 6개월 만에 뭐 10배란 거 있었잖아요. 예, 네, 뭐 있어요. 있었잖아요. 네, 이름은 네. 바로 까먹었어요. 네. 페이스북은 모르신 분 없잖아요. 네. 페이스북은 창피하게도 10년 만에 10배가 갔어요. 창피하게? 창피한 거죠. 10년 만에 10배가 갔습니다. 10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모르신 분 없잖아요. 22%가 올라갔고요. 네. 전 버크셔스가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버크셔스가 19.2% 올라갔고 아마존은 부족하게 5.8%. 야, 근데 우리 저기 서학개미들이 많이 있는 테슬라 마이너스 3.5고 네네네네.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애플이잖아요. 맞습니다. 애플 플러스 2.74. 아, 이건 진짜 좀 네. 자존상한데. 네. 그다음에 아마존 5.87. 그런데 네. 이거 최근에만 보면 상당히 테슬라나 애플, 아마존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애플이요. 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소확개미로 그 많은 걸 갖고 계신 분들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튼 디즈니가 4%가 떨어졌고 넷플릭스가 1.3% 떨어진 거. 그러니까 빨간색이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제약업종 있죠. 네. 제약업종 중에 재미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약업종에서는 일부 모더나 같은 소위 백신이나 그런 거 관련주가 올라갔고요. 네. 전통적인 제약주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야, 근데 월마트 마이너스 4.75도 되게 저거 하네요. 월마트 마이너스 4.75, 네. P&G. 네. 네. 프록터드 갬블 네. 마이너스 3.4 이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필수 소비지가 좀 재미없었고요. 네. 월마트는 이제 작년에 많이 달렸거든요. 재미없던 반면에 월마트는 재미없는 반면에 타겟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쇼핑으로 지금 완전히 주목되면서 코스트코는요? 코스코도 사상 최고까지. 사상 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쇼핑으로 분류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튼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도 안 좋았군요. 디즈니가 안 좋았죠. 마이너스 4%. 그건 이제 작년 상반기 내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월가의 시각까지 정리드리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최고로 여하튼 긍정론자로 보는 분은 펀드스트레이서 탐리인데요. 네. 탐리가
80% 확률로 상반기에 4,400 갈 수 있다는 건 안 됐어요. 네. 결론 보면 안 됐는데 여튼 20%에 든 거죠. 통계 자기의 세계관 틀렸었는데요. 네. 하반기에도 일단은 긍정적 시가 유효하다면서 기존의 연말 목표치를 오늘 상향시키면서 4,600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전히 경제활동 재개주랑에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은 60% 이상 백신을 맞았다. 물론 7월 4일까지 70% 되는 건 지금 안 되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네. 2주일 정도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튼 백신을 맞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베리언트나 그러니까 델타 변이 이런 거 우려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놀러 다닌 사람들은 그래서 귀 안 들어오거든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에 지금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관심주로는 이분이 빅테크로 다시 주목했다는 얘기나 2주 전에 했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주식들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목할 것은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셔야 되겠고요. JMP 증권의 CEO는 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하반기는 과거 통계를 보면 상반기보다 약간 슬로우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수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큰 근거는 2022년에 실적 전망이 빠른 속도로 상향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참고적으로 보면 2022년 내년도 S&P 500의 주당이익의 지금 컨센서스가 215달러에서 217달러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분이나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연말 안에 한 240에서 250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50이 만약 간다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한 하반기 4분기 되면 이제 금년의 연말 목표보다 내년에 S&P 500 주당 이익을 보고 PR 때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20배만 되면 5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하반기 더 좋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겠고요. 물론 이게 절대 다수 의견은 아니겠고요.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은 무슨 소리냐 하고 있죠. 그리고 찾아보시면 뭐 30% 40% 떨어진다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여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블랙락은 장기적으로 좋다는 데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에 좀 덜 반영돼 있다. 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어찌 됐건 시기의 문제지만 9월이나 10월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 이제 한 차례 흔들거릴 수 있다.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어떤 불가피하다라는 네. 시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7월에 관해서 좀 짧게 보면 이것도 역시 역사적 통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7월에 대한 역사적 통계요? 네네네. 네. 미리 말씀드리면 6월 통계는 일단 틀렸어요. 왜냐하면 6월은 마이너스 난 거가 마이너스 0.6이 평균이었거든요. 그동안 네. 통계였는데 이번에 2.2%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예, 플러스 네. 났기 때문에. 잘 틀렸네요. 예, 틀렸죠. 잘 틀렸네. 잘 틀렸죠. 잘 틀린 거지. 7월은 역사적 평균이 1.2%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예, 최근에 70년 동안에요. 상승 확률은 65%였는데 이거를 대통령 그 새로운 사람이 집권해서 첫 1년째 보면 평균 한 2.3% 정도 올라갔습니다. 확률도 꽤 높게 나오기 때문에 7월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그림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월간을 1년짜리 그래프로 그냥 평균을 그리면 7월에 회복하지만 이 그림에 따르면 8월 그리고 9월 보면 8월은 특히 또 별로 좋지 않은 달이 나오거든요. 9월은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너무 긍정 장밋빛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고 다만 7월은 통계적으로 보면 좀 플러스 났다라는 점까지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이제 관심 가는 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나스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기술주의 논란은 여전히 어떻게 되냐라는 것일 텐데요. 최근 한 달만 보면 기술주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7.3%가 올라갔고요. S&P 500은 말씀드렸듯이 2.2%가 올라갔는데 냉정하게 수급만 먼저 보면 수급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증권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개인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펀드 흐름을 보는데 펀드에서도 전체 펀드 아니면 기술주다 금리도 딱딱 나오는데 요번에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펀드 자금은 좀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게 보면 2019년 1월 이후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림이거든요.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기술주 펀드가 7주 동안에 누적으로 보면 7주 연속이 아니라 누적인데 제가 그 오타가 났는데 누적으로 보면 지금 돈이 좀 빠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목소리 있다. 왜냐하면 시각이 기술주가 된다 안 되는 사람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네, 네, 네. 기술주의 목표 주가의 계류율이
여전히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습니다. 목표 주가까지의 차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도하는 거가 대표적으로 애플이 많이 기술주의 목표 주가 괴리 놓고. 그러니까 현재가 예를 들어 500달러인데 네네. 목표가가 한 900달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아, 그 빅5 중에서는 애플이 가장 많이 차이 납니다. 애플이 한 17% 정도 차이 납니다. 기술주들이 대체로 목표가는 여전히 높다. 11개 섹터 중에서 목표 주가까지 차이 있죠. 지금 현재가 대표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술주라는 거죠. 그 중에 애플이고. 네, 빅5 중에서는 기술 애플이 제일 높게 나나. 17%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주 중에서도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보실 속도가 역시 5G라든가. 5G요? 네, 5G요. 어떤 의미일까요? 5G는 이런 거죠. 인프라 투자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IT를 선호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5G에 대한 보급 확대, 그에 대한 아하. 인프라 투자 이런 거거든요. 또 뭐 여기서 통신망 더 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5G랑 역시 반도체. 이건 이제 시간 문제겠군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쪽 중심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아. 아 이거 다 정프로가 다 이미 예견한 상황들인데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였다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쭤보신 거예요, 5G요? 정프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G 주가 거의 그 두 번째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G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종목으로 찾으면 쉽지 않은데 아마 이걸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5G ETF가 있습니다. 네. 이 심볼은 너무 쉬워요. 5G입니다. FIVG거든요. 올랐어요? 지금 사상 최고가 거의 다 있죠. 그래요? 네네네. 미국 5G ETF 어떻게 사는지 한국은 지금 완전 한국이요? 네. 한국은 미국보다 1년 먼저 했잖아요, 5G를. 그래서 네. 뭐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많이 못했죠. 네. 그래서 5G가 미국 거 좀 더 나아요. 미국이 아직까지 많이 못해서 정프로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프로의 모양이 뭐 어떻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네. 아 오늘 결론이 이제 5G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굳이 생각하시면 뭐 편하실 때 생각하시죠. 뭐. 네. 네. 하여튼 뭐 미국 주식에 관한 아 지금 미국 주식 대단합니다. 그런데 네, 볼수록 대단합니다. 한 한 달 전에 네. 우리 시장도 좀 저가 산업 체육과 못 치고 올 때 우리 저 이왕희 교수님이 산업 체육과 막 좀 짜증 나는 댓글들이 많았거든. 다 평정이 돼버렸네. 네. 계속 사상체육과 치니까. 네,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명언이었잖아. 사상체육과 친 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사상체육과 칠 거를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사상체육과를 사시다니까요. 네. 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면 주식은 전 3년 안 된 분은 다 그냥 주린이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세계 그냥 다 머리 아픈 거에 다 5G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네. 잊어버리셔도 되겠고요. 딱 세 개를 먼저 시작하세요. 세 개. 구글이요. 알파벳이요. 세 번째는 구글이요. 알파벳으로 상장됐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카드 그걸 사세요. 비자 마스터. 네, 굳이 또 그러면 우리 카드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삼성 카드가 아니라 마크 찍혀 있는 거 있죠. 우리 금 비자나 마스터. 아, 아니면 우리 굳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걸 딱 사시면 되겠습니다. 타코지에서 우리 카드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카드가 뭐 메이저 카드도 아닌데. 네. 빨리 다른 것도 빨리 얘기하세요. 뭐 농협, 뭐 신한 다 얘기하세요. 빨리. 네, 하여튼 비자나 마스터 같은 그런 글로벌 카드 회사 하나 정도 사는 건 뭐. 걱정할 게 없다. 사채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린다는 분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의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경민 팀장님 모시러 네.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